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권상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공개특강 주제공모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고전시가 파트였어요. 그래서 어휘도 어렵고 작품도 어렵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공개특강에서는 고전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와 자, 그리고 그 어휘들이 실제로 쓰인 작품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어휘 작품들 둘 다 내신이든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오는 자, 그러한 어휘와 작품들이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 건 꼭 기본으로 잘 숙지해서 나중에 고3 수능 볼 때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먼저 고전시가 지문 자체를 못 읽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팁을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어적기를 좀 주의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해요. 해서 근데 이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어적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적기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 말이 라는 말이 나왔어. 뭐 내 말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그냥 말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오늘날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면 말이 에 해당하는데 끊어적기인데 그 당시는 다 이어적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시고 내 말이 라고 했을 때 요게 좀 더 자연스럽다 해석상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말이를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또 풀이 자 풀이 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문맥상 일단은 끊어적기를 좀 해보시고요. 풀이. 이게 더 자연스럽다. 풀. 문맥상 풀이 낫다.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이어적기 했구나. 그 다음에 요것도 물. 물이. 요런 식으로 끊어적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아 이어적기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중세국어는 끊어적기를 하지 않고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게 거의 모든 지문이 다 그런 식으로 써 있어. 자 그러니까 이어적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레아가 아레아를 아마 중세국어 배운 친구들은 알 건데 저 아레아가 오늘날은 안 쓰이는 모음이야. 근데 옛날에 고전 문헌에는 저게 등장을 하지. 그래서 이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는 주로 으로 바뀌었어요. 자, 해서 이 아레아가 찍힌 말이 나오면 아나 을을 넣어보시고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은 뭐냐면 오늘날은 초성자리에 자음이 하나밖에 못 와. 근데 예전에는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이죠? 좀 크게 써볼게. 일단, 아레아가 왔으니까, 아나, 으로 바꿔주시고요. 요렇게. 사실 근데, 케이스를 보면 아가 더 많긴 해. 일단 아로 바꿔봐.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그 다음에 이 초성자리에 자음이 몰려온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 기준으로 된소리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된소리.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는 쌀이구나. 쌀로 읽히는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어적기가 된다면은 그 뒤에 이가 붙으면 뭐 쌀이 이런 식으로 쓰이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고전시가 지문 읽기 팁 세 가지를 봤는데 실제 작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빈출 어휘 보면서 작품 적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 그냥 단어를 개별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는 좀 잘 나오는 그런 주제라든지 혹은 그 특징들 있죠. 그런 걸 묶어서 어휘들을 한꺼번에 좀 알아두시면 그러면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많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세속과 인간세계 관련된 어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전 시간 진짜 많이 나와. 보통 세속이나 인간세계 관련된 어휘들은 부정적 의미를
가질 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 의미가 좀 많긴 많아요. 특히 자연과 대립되는 어떤 부정적 공간으로서 인간 세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출어휘 볼게.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어휘들이 빈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들은 아 이게 전부 다 세속이나 인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홍진이라는 말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붉은 먼지. 보통은 이제 더러운 속세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여요. 자연과 대립되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그 인간 세계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홍진이랑 비슷한 의미로 풍진. 그 다음에 진세. 이 진세할 때 새가 세속할 때 새, 속세할 때 새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그냥 아예 인간. 인세. 그 다음에 사바, 하계. 하계는 천상세계와 대립되는 어떤 그 지상세계로서의 인간세계를 의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찬. 뒤로 갈수록 빈출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앞이 훨씬 빈출도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알아두시는 거 비슷한 어휘군을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해봤어요. 알겠지? 자, 앞이 되게 중요해요. 자, 밑에 온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도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할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나와. 고전마다. 그래서 온 세상, 뭐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일단 천지. 이건 괜찮죠?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합, 이것도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팔왕. 팔왕, 이것도 온 세상. 그 다음에 뉘, 누리. 예문 보면 나올 거야. 자, 누리, 이것도 온 세상. 온 누리 할 때. 자, 건곤. 건곤 엄청 중요합니다. 건곤이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와. 이것도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뒤에 예문들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세속과 인간세계 관련한 자, 그런 빈출 어휘들이었어요. 자, 확인했죠? 자, 이제 넘어갈게. 자, 이제 두 번째. 자연 친화, 자연 예찬 관련한 자, 그런 작품들에 빈출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사실은 수능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고전시가 주제가 자연 친화, 자연 예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 때 이러한 어휘들을 되게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수능 기출뿐만 아니라 너네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들도 자연 예찬, 자연 친화 작품들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외워뒀을 때 가장 너네가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강우. 강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 막연하게 자연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맞아, 자연 맞아요. 강과 호수를 합친 게 강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유법이에요. 자연에 강과 호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근데 부분으로 전체,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과 호수는, 강호는 대유법. 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은 강호 말고도 뭐, 명월, 청풍,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자연물을 가지고서 자연 전체를 대유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물과 관련된 한자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좀 알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백구 볼게요. 자, 백구는 흰 갈매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관련해서 이 백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자, 이때는 무라일체. 자, 무라일체 키워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물은 사물할 때, 그러니까 대상할 때 물이고요. 아는 나, 아자예요. 그래서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자연 친화, 자연 예찬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백구가 나오면 무라일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도화. 자,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붉은색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색채 이미지를 같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꽃, 그 다음에 도화와 같이 연결되는 게 무릉이야. 근데 무릉이라는 어휘도 실제로 본문에 되게 많이 나와. 도화, 무릉 세트로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사인용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릉도원 고사인데 뭐 예전에 어떤 뱃사공이 이렇게 뱃일을 하려고 나와봤더니 저기 그 냇가 냇물을 따라서 그 도화가 복숭아꽃이 엄청 많이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봤더니 근원지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 무릉도원이 있었대 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 해서 만약에 고전시가에서 시적 화자가 자기가 있는 이곳에서 도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곳이 무릉도원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근데 그곳은 어디야? 자연이에요.
자연, 무슨 기생집에서 술 먹으면서 이걸 얘기하지는 무릉과 도화를 찾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친화, 자연예찬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화, 무릉도원 나오면 고사인용까지 표현법상으로 같이 연결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하. 자, 연하는 안개와 노을인데 사실 뭐 안개, 노을 이런 디테일한 해석까지 내신은 물어봐요. 내신은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내신 작품 들어가면 외우시면 되고 내신은 뭐 별걸 다 내지. 모든 어휘를 다 외워야 되죠. 고전시가. 자,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연하가 자연이구나. 자연 예찬을 보여주는 키워드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금수. 금수가 수놓은 비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울 때 수놓은 비단 같다라는 표현이 관습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수라는 말도 기억하시고요. 무심히 애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현대어에서는 무심하다라는 마음이 없다. 약간 안 좋은 어감으로 쓰여요. 근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무심하다라는 건 좋은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그래서 세속의 욕심에서 좀 초월한, 달관한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 청빈한 선비의 모습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말을 오해하기 좋으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물, 조화신궁, 조화옹.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돌렸어요. 고전시가에서.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조물주. 라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고요. 보통 조물주가 헌사하다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조물주가 헌사하다. 그럼 뭐냐면 조물주가 되게 야단스럽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야단스럽다라는 게 되게 화려하다,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조물주가 뭘 만들었을까? 자연물. 자연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 조물주가 신이 이 자연을 정말 화려하게도 만들어놨구나 해서 예찬. 의 극치로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조물주가 헌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영탄법이랑 관련이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자연친화, 자연예찬 관련된 어떤 필수적인 빈출어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말들도 좀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좀 못 들어본 것들은 채워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작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채워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 일단 조식의 시조예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 두류산 양단수를 사실 한자가 나오면 한자를 니네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에서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예요. 그럼 내신은 모든 어휘의 뜻을 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느 걸 가지고 내도 너넨 따질 수 없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해석, 그 다음에 외부 작품으로 나온 작품을 해석하실 때는 사실은 자연물이 있는지 정도만 잘 보셔도 돼요. 두류산은 산이야, 산. 산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단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이 물을 옛날에 내가 들었거든? 들었는데, 그러니까 들어만 봤다고, 유명한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도화 나왔죠? 키워드. 그래서 복숭아꽃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자연친화, 자연예찬 키워드네.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란 인식이네. 이곳이 무릉도원이구나. 이런 인식이야. 그래서 도화뜬 맑은 물에 산영. 산영은 산 그림자야. 그래서 산 그림자조차 잠겨있구나. 그럼 봐봐. 예찬이지 뭐 예찬. 예찬이니까 감탄이다. 영탄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이야 무릉이 어디매요? 무릉 나왔습니다. 도화, 무릉 세트. 어디 매요?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거 마지막 종장 같은 경우에는 괜히 아이야 말 건네는 말도 써서 여기가 무릉이구나 라는 걸 문답식으로 강조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도와 무릉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아 자연 친화, 자연 예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볼게. 얘 좀 길죠? 자, 정극인의 상춘곡이에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작품, 고1, 고2, 고3 시험에 계속 랜덤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진짜 그런 대표적인 또 고전시가 가사 작품이야. 한번 읽어볼게. 엊그제 겨울 지나. 써있는 대로 읽으시되 현대어랑 비슷하게 읽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쭉쭉쭉 대신에 이어적기 한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이어적기 됐지. 돌아온인데 이어적기 된 거야.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그럼 어디 동그라미 해야 돼? 도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이야.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내신 들어가면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실 때는 아 화, 화, 꽃이네?
꽃이 폈네? 이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자,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석양. 해가 지는 그런 시간대죠. 그때 피어 있고요. 녹양방초는, 자, 초 보이죠? 초. 풀입니다. 자, 이 풀은 새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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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자, 가는 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도다. 뭐 하는 거야? 묘사하는 거지. 자연물 지금 묘사하는 거야, 지금.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재단해낸 거냐? 붓으로 그려낸 거냐? 조화신공이. 자, 키워드 넣었습니다. 조화신공. 조물주가. 조물주가. 자, 물물마다. 보통 자연을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 물은 자연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헌사롭다 나왔어요. 조물주 헌사롭다 나왔으니까 뭐야. 이 자연의 하나하나 자연물들을 너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빚어놨구나. 예찬. 예찬. 영탄, 감탄, 영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야.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새,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것 같구나 해서 새가 엄청 기분 좋아하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기분 좋은 거야? 내가 기분 좋은 거지. 그래서 새는 감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연하, 일희. 키워드 나왔죠? 연하. 자연이죠? 자, 금수를 재편, 금수 나왔죠? 수놓은 비단입니다.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자연이 수놓은 비단을 딱 펼쳐놓은 것처럼 엄청 아름답대요. 자, 든 나왔으니까 이거는 직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해서 지금 이 상춘곡은요. 봄을 맞은. 검은 들은 이제 겨울의 어떤 그 들의 모습이겠지.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봄을 맞은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 예찬을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키워드가 엄청 많지. 그래서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키워드가 많이 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굽어 보면 천심 녹수. 선생님이 한자 나오면 쫄지 말고 자연물 관련된 한자 있는지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녹수 뭔지 알지? 녹수. 얘는 이제 뭐 푸른 물 이런 거지. 굽어 보면 푸른 물. 돌아보면 만첩 청산. 이것도 이제 푸른 산이죠. 자연이죠. 자연. 자연 얘기하는 거야. 십장 홍진이. 홍진. 홍진 이거 앞에서 봤는데. 인간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었어. 그 중에서 되게 많았는데 속세와 인간세계 의미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 중에서 대장.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붉은 먼지. 속세. 더러운 속세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였어. 그래서 요거 키워드죠. 세모 칠게요. 부정이니까. 자 십장 홍진이 속세가 얼마나 가렸는고. 그러니까 자연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속세가 가려져 있다. 이런 말이지. 강호의 월백하고는 강호 나왔습니다. 강과 호수 자연의 대유법. 월백하다. 자, 월, 달이죠. 달빛이 하얗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하다. 무심하다. 키워드입니다. 욕심이 없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친화 작품들을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계절감과 관련한 빈출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계절감 관련된 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리고 계절감이 관련된 편이 나오면 그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계절 각 계절에 관한 키워드들 빈출 어휘들 같이 볼게. 일단 봄 같은 경우에는 이화. 자, 이화가 뭐냐면 백꽃이야, 백꽃. 근데 봄에 피거든. 그래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백꽃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백꽃 이화가 나오면 어떤 백색의 이미지, 색채 이미지 이런 말도 시험에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풍. 사실은 이화보다 동풍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거든. 동풍은 봄바람이란 뜻이야. 따뜻한 봄바람. 괜찮아? 그래서 봄의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여름 관련해서는 녹음.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숲을 얘기를 하고 여름에 이제 막 숲이 우거진 자, 그 그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을을 드러내는 말로 서리. 서리. 서리는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서리가 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자, 그래서 서리는 가을을 드러내는 계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을 드러내는 말이 좀 많은데 일단은 백설. 하얀 눈이죠. 빙설. 이것도 역시나 눈입니다. 그래서 눈, 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겨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북풍과 삭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야. 그래서 겨울바람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동풍이랑 좀 북풍이랑 북풍 혹은 삭풍 이런 말들로 겨울의 계절감이 대신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출 어휘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이조년의 시조입니다. 이화라는 말이 나왔어. 키워드죠? 키워드니까 동그라미랄까? 자, 이화 백꽃이죠. 백꽃의 월백, 달이죠. 달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의 이미지고요. 봄을 지금 계절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야. 자, 은하는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삼경인지, 삼경이라는 건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되게 늦은 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적 화자가 되게 늦은 시간에, 그리고 봄밤이죠. 한마디로 봄밤에 어떤 경치를 묘사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지춘심, 춘심 읽었죠? 봄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 봄밤에 시적화자의 마음을 자규에 알려마는 자규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규도 은근히 많이 나오긴 해요. 자규가 뭐냐면 접동새 혹은 불여귀 이런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한을 나타내는 한의 의미를 갖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자규라는 말이 딱 나오면 시 자체가 되게 애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요. 뭔가 서글픈, 애상, 슬픈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봄밤의 나의 마음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이런 말이야. 자,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다정한 건 좋잖아. 근데 이때는 생각이 많다. 정이 많다라는 뜻인데 생각이 많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인양해서 잠 못 들어 한다. 이렇게 잠 못 들고 밤에 뒤척뒤척 하는 걸 전전반측이라고 해요. 수심이 깊은 거죠. 그래서 봄밤에 뭔가 울적한 그런 마음을 드러낸 자, 그러한 작품, 애상적인 작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화, 그 다음에 춘심 할 때 저 춘을 통해서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건 좀 길죠? 이게 정철의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정철의 가사가 되게 대표적으로 이런 빈출 어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용 전개 방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절감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그 키워드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작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풍이 건드불어라고 했어. 자, 동풍 키워드죠.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와 해서 동풍 딱 보고서 아,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풍이 불어서 적셜,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러니까 아직 초봄인 거야. 눈이 다 녹지 않은. 근데 어쨌든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건 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석서를 헤쳐내니 창밖에 심근 매화,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쉐라.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매화 자체가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빈출 어휘예요. 그래서 어떤 선비의 지조와 절개랑 연결해서 충절을 드러낸다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꽃지고 중략 넘어가서 새 꽃지고 새잎 나니 꽃, 이거 어떻게 읽어? 뒤에 기역 있죠. 그래서 기역을 중심으로 어두잠근이니까 쌍기역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꽃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 키워드다. 여름 키워드. 녹음이 깔렸어. 쫙 깔렸어. 여름이 된 거야. 나위 정막하고 나위는 그 방 안에다가 치는 커튼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막하고 슈막 이거는 수놓은 장막을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쳐놓은 거 방 안에 쳐놓은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데 그게 비어있대. 한마디로 혼자 있어서 쓸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인국 자체가 님과 이별하고 혼자 지내는 여자가 님을 엄청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님한테 선물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극복이라기보다는 표현을 하는 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자와 관련한 그런 소재들이 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 하룻밤 설이 김에 설이 나왔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자, 기러기가 울어낼지. 기러기가 막 울어요. 위로의 누각입니다. 혼자 올라. 수정염. 수정염은 이렇게 수정으로 만든 커튼 같은 거야. 발이야, 발. 그래서 이 발을 딱 거드니까 동산에 달이 나고 달 봐봐. 자, 북극의 별이 베니. 북극의 별. 이게 북극성이야, 북극성. 선생님이 오늘 여기 빈출 어휘에다 굳이 이걸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전시가에서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물들은 누굴 상징해? 해, 달, 그 다음에 뭐 별은 많긴 하지만 늘 그 자리에 떠서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과 북극성이 보인다라는 건 결국 님을 떠올린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게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인데 정철이 결국에는 그 남자다 보니까 여기서 님은 임금. 임금.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님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요거는 가을의 시적 화자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겨울로 넘어갈게. 건곤이 폐색할 때 건곤 우리 앞에서 봤는데 이거 온 세상이야. 그지? 온 세상 나타내는 말도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 그랬어. 온 세상이 폐색, 막혔어요. 뭔가 생명의 기운이 막혔어. 백설이, 백설 키워드죠. 자, 빈출 어휘, 백설, 흰 눈입니다. 해서 겨울의 계절감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자, 백설이 하얀 빛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눈이 내려서 다 하얀 빛이라는 거야. 눈 내려서. 사람은 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새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생명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철의 3인곡의 본문의 주요 내용들, 특히 계절감이 드러나는 주요 구절들을 같이 살펴봤어. 자,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소박한 삶과 관련한 키워드들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내신 수업할 때도 이 소박한 삶과 관련한 키워드들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는 편이야. 왜냐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 외부 작품으로. 자, 보통 소박한 삶이라는 말 대신에 안분지족, 안빈낙도, 비니무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안분지족은요, 이게 분이 하면 분수란 뜻이야, 분수. 그 다음에 안은 편안할 안자고요. 족은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한자가 그냥 따로따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분수에 맞게 편안하게 사는 게 만족스럽다라는 자족감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빈낙도 빈 나오면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할 빈자.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낙도, 즐거운 도를 추구한다. 이때 도는 정신적 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역시나 청빈한 그런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빈이 무원할 때 빈 보이죠? 이것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출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들은요, 빈출 어휘로 많이 얘기하는 게 소박한 의식주. 이게 보통 나와요. 그래서 소박하게 옷을 입거나 뭐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에서 끌어다가 옷을 해 입는다거나, 아니면 옷은 옷인데 막 비단 옷 이런 게 아니라 좀 소박한 그런 옷들, 그런 옷들이 나올 때 이제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은 먹는 거. 먹는 건데 막 호화롭게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좀 뭐 이렇게 도시락 하나에 물 한 사발, 별로 안 좋은 술, 요런 거 먹을 때, 요것도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랑 관련 있고, 주 같은 경우는 집이야, 집. 근데 집을 막 대궐처럼 으리으리하게 짓는 게 아니라 초가집. 엄청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가집 같은 걸 지어서 살 때, 자, 그때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또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소박한, 가난한 거지. 그래서 가난하게 먹고 살아도 만족스럽다. 난 자연 속에서 만족스러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 이런 사대부 정신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에서 쓰는 그러한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사표음. 단자 들어가면 이게 도시락이란 뜻이야. 도시락. 그래서 단사표음, 단표누항. 단자 들어가면 음식. 소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주산채. 이거 박주는 주가 술이잖아. 그래서 되게 좀 품질이 낮은 술. 별로 안 좋은 술, 그 다음에 산채는 산나물. 산채 비빔밥 할 때 산나물을 의미하는 거야. 해서 품질이 별로 안 좋은 술에, 말 그대로 이제 안주로는
산나물을 먹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소박한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려 3가는 세 칸짜리 초가집. 집. 자, 그 다음에 수감목. 수감목도 이것도 초라한 초가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소박한 음식과 소박한 집. 요것들이 이제 되게 돌려서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우의 시조예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못 앉으랴. 보통 고전시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다 설이야. 웬만하면 설이야. 그래서 집방석 내지 마. 나 낙엽에 앉을 수 있어. 이 말이야. 그럼 집방석은 왜 내지 말래? 방석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인공물이에요. 인공물. 부정적 의미야. 자, 나는 낙엽에 앉을 거야. 낙엽은 자연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적 작품이야. 자, 솔불 켜다는 켜다란 뜻이야. 솔불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해서 달빛이면 난 충분해 라는 의미야. 솔불은 역시나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달 돌아와. 그래서 지금 대조적인 자 모습을 보이는 자 그러한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꾸, 대조, 특히 대조는 인공물과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조를 통해서 자 지금 자연 친화적인 인식을 보이는 작품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조의 주제는 마지막 줄에 있어요. 종장에 있습니다. 아예야 박쥐산채 일만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쥐산채 키워드 뭐야? 소박한?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 자, 그래서 안본지족 안빈낙도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런 시조였어. 자,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의 한 대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 읽어보도록 할게. 수감목을. 자, 수감목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왜? 수감목 뭐니까? 키워드죠? 무슨 키워드? 이거 소박한 집의 키워드죠. 그래서 작은 초가집을 벽계 수. 냇물 앞에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뭐 이런 걸 이제 앞에 그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이제 숲이 우거져 있고 배산임수라고 하지 옛날 우리 선인들이 되게 좋아하던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 위치죠. 집의 위치. 자, 송죽 우를리에 소나무 대나무 우를리 울창한 가운데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해서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소박한 집을 짓고 사는데 엄청 만족스러워하는 자 그런 시적 화자의 모습이야. 자, 그 밑에 가볼게. 이건 상충곡 처음 부분이고 이건 상충곡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공명도 날 끼우고 끼운다는 건 꺼린다 라는 말이야.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부귀와 공명이 날 꺼리겠니? 내가 꺼리는 거지. 근데 마치 얘네가 날 꺼리는 것인 양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객전도. 그리고 시적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구나.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욕심이 없는 화자의 모습, 청빈한 선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욕심이 없다라는 걸 앞에 우리 빈출 어휘로 뭐로 배웠어? 무심한 거지. 말 그대로 무심, 욕심이 없다란 뜻이었잖아. 자, 그러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풍명월 외에 청풍명월, 자 명월 이건 청풍, 푸른 바람과 명월, 밝은 달입니다. 그래서 풍과 월만 봐도 이거 자연물이구나. 자연을 드러내는 대유법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왜 어떤 벗이 있어 할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벗은 없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자연을 벗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을 벗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는 의인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고 강조하려고 의문형을 썼어요. 해서 이건 설입법이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어. 단표누왕 키워드 나왔다. 단자 들어가면 이게 또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해서 이런 소박한, 누왕은 가난한, 누추한 거리야.
저 누추한 거리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사는 와중에도 흩은 헤음은 아니한대요. 헤음이 생각이야. 허튼 생각은 안 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튼 생각은 뭐야? 공명. 그 다음에 부귀. 이딴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적 화자에 굉장히 올곧은 그런 정신적인 의지가 보이는,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흩은 헤음은 아니 아니 아무타 백년 행락이 행락락 즐거울 낙자에서 내가 백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지극한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나쁜 분에서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 됐대잖아. 그래서 자연 즐기면서 마지막에 이런 가난한 처지에도 만족스러워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대부 선비의 모습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도 살펴봤고, 자, 다섯 번째. 자, 지조 절개 충절 관련한 빈출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사실 모의고사보다 이건 내신용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자연물 중에서 왜 우리가 보통 매낭, 국죽, 송 이렇게 얘기하는 자연물들이 있잖아.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매화. 자, 매화. 보통 본문에는 매화가 다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라고만 나올 때도 많아요. 자, 국화. 국이라고만 나올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죽. 죽은요. 죽이라고도 나오지만 대라고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송. 송은 송이라고도 나오지만 솔이라고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가 나와서 그냥 단순한 자연물일 수도 있어. 자연이 좋다 이런 작품일 수도 있긴 한데 얘네가 관습적 상징물이야. 그러니까 굳어진 의미를 가진 상징물들이라고. 뭘 의미하냐면 바로 위에서 얘기한 지조, 절개, 충절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랑 많이 같이 나오냐면요. 설. 설이 뭐야? 눈, 눈. 자, 그 다음에 한. 이건 이제 한파할 때 추위를 나타내는 한이에요. 그래서 설이나 한이라는 말과 같이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 뭐 해석이 이렇게 돼요. 눈 속에서도 네가 꽃을 피웠구나. 매화 네가 꽃을 피웠구나. 아니면 대나무, 소나무 너네가 색깔이 변하지 않았구나. 너네 진짜 지조절개 짱이다. 의지 짱이다. 이렇게 주제가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네가 꽃을 폈구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작품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리고 성근 매화. 자, 매화가 나왔습니다. 매화. 동그라미 키워드죠. 야, 그러면 이게 단순 자연 예찬을 넘어서서 매화의 지조 절개 충절을 예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매화가 나왔으니까. 자, 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네가 눈이 온다고 했던, 눈이 왔을 때 핀다고 했던. 자,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았어. 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매화를 의인화시켰네. 근데 네가 눈 기약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눈이 와도 꽃을 피우겠다라는 자, 그 약속을 지켜서 네가 두세 송이 피었대. 그래서 이때 군화는 감탄이니까 이건 영탄법 이렇게 가는 거고요. 촉 잡고, 촉은 촛불이야. 촛불을 잡고 가까이 가서 사랑할지 암향 부동하더라. 암향은 매화 향기야. 그래서 매화 향기가 퍼진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암향도 역시나 여기서는 매화의 향기이기 때문에 지조, 절개, 충절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매화를 본 거니까 이건 시각적인 거고 암향은 후각. 이거 냄새 향기니까 후각적인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안민영의 시조 중에 일부를 봤고요. 자, 이정보의 시조 한번 볼게. 국화야. 자, 국화야 불렀어요. 자, 국화가 나왔으니까 단순 자연물을 뛰어넘어서 지조절개 충절을 의미하나? 일단 생각하시고요. 자, 국화야 하고 불렀으니까 의인화 플러스 도노법 둘 다 됩니다. 부르는 수사법이 도노법이니까. 너는 어이 3월 동풍. 동풍? 키워드인데? 계절감. 그죠?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그래서 3월의 부는 봄바람을 다 지나치고 낙목 한천. 자, 한 나오면 추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그 추운 계절에 니 홀로 피어난다, 니은다. 야, 니은다는 고전시가서 니은다는 2인칭 주어일 때 너라고 나왔잖아. 2인칭 주어일 때 얘는 의문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네 홀로 피어 있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아마도 오상고절은 자 대놓고 절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네. 고절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거 높은 절개. 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절개를 가진 건 너뿐인가 하노라 예찬. 예찬. 그래서 이 국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이다. 왜 추운 날씨에 혼자 폈거든 얘가. 그래서 지금 오상고절이라는 말로 지조 절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원천석의 시조입니다. 볼게.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일단 눈이 나왔어. 눈 속에서 눈을 맞고 휘어진 대. 대는 뭐야? 키워드죠? 대나무. 자,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냐? 얘가 굽을 절개라면 절 나오면 절개. 구부러질 절개라면 얘가 눈 속에 푸르겠냐? 해서 지금 눈 속에서도 뭔가 푸른. 자, 대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조 절개 충절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돼요. 얘가 눈 속에서 푸를 리가 있냐? 자, 서리법이죠. 물어보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아마도 세안고 절은 절도 나왔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높은 절개를 가진 건 너뿐인가 하노라. 너는 무슨 법? 의인법. 그래서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하고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지금 일단 푸르다. 색채 이미지 썼고. 자, 시각적. 풀을 소냐 물어보는 거 아닌데 의문형 썼으니까 서리법. 자, 그 다음에 세안고절은 너밖에 없대. 의인화 시켰죠. 자, 하 노라 노라 모모하 노라 감탄형 어미입니다. 영탄법. 자, 이런 다양한 수사법을 세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제 넘어갈게. 자,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선생님 지금 될꼬라고 읽었지? 뒤에 어두장군 나왔으니까 기억 중심으로 쌍기억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될꼬 하니? 그 나머지는 그냥 무엇이 할 때는 무엇이 인데 오늘날로 치면 이어적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봉! 야, 봉도 좀 중요해. 이게 산봉우리야. 산봉우리. 그래서 봉자 나오면 아, 이거 산봉우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봉래산의 제일 높은 그 산봉우리에 낙낙장성 대야이셔. 뭐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송.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백설 나왔어. 하얀 눈. 자, 백설이 만건곤할지 건곤 나왔습니다. 자, 건곤은 온 세상이야. 그럼 만건곤은 온 세상에 찬다라는 거야. 백설이 온 세상을 가득할 때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푸르르겠다. 그래서 성산문은 왜 우리 사육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저 백설은 수양대군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양대군 세력이 되게 득세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 변심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 충신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다음. 자, 이제 기타 빈출로 가볼게. 이 작품 저 작품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 자, 얼다랑 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다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얼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근데 해석할 때는 둘 다 사랑한다라고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석 작품을 한번 볼게. 자, 황제님 시조예요. 뭐 되게 유명해가지고 해석은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지.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긴 날이야. 그리고 겨울이죠. 자,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한가운데를,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내겠대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 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 시간이거든. 추상적 관념인데 한가운데를 베어내려면 손으로 잡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가운데를 딱 베어낼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수사법 뭐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리고 대상물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잖아. 시간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관적 변용 이라는 말을 쓰죠. 자, 어쨌든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딱 베어서 한가운데 베어서 춘풍
자, 봄바람이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이렇게 막 꾸겨서 넣었다가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야. 이 밤을 저장해. 특히 여기서 서리서리가 이게 으태어예요. 음성 상징어를 썼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얼다 낫다. 키워드. 자, 얼다가 사랑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얼다 괴다는. 그래서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자, 밤이 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해서 그 저장했던 밤을 꺼내서 이어붙이고 싶다. 님이 온 그날 밤은 밤이 짧을 테니까. 자, 그래서 구비구비 역시나 의태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요게 이제 동시에 대꾸와 태조. 는 것과 펼쳐내는 게 대조.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응을 이루니까 대꾸. 요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계절감은 얘기할 수 있어. 동짓달 할 때 동지가 겨울의 계절감이고 춘풍 리불 할 때 춘, 봄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봄의 계절감, 그래서 계절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예문. 정철의 송민국인데 사실은 정철은 남자니까 여기서 님한테 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이상한 거야. 육체적인 사랑을 논하는 건 괴다를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와 내어이고 내 사설 들어보. 자, 지금 이 송민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잠깐 봤던 3인국의 속편인데요. 자, 역시나 주제는 똑같아요. 임과 이별해서 임을 그리워하는. 근데 그 님이 누구야?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연군 지정을 드러내는 작품인데 왜 앞에서 봤던 3인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둘이 나와. 그래서 감녀와 을녀의 그냥 편의상 감녀 을녀고요. 교과서에 따라 좀 다른데 여인일, 여인이 이렇게 나온 교과서도 있긴 해요. 자, 감녀와 을녀의 대화. 자, 대화를 중심으로 을녀가 감녀한테 하소연을 하는 자,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제시된다,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와 너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자, 이건요. 을녀가 감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그 부분이야.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봐봐. 내 얼굴 이 거동이. 자, 얼굴. 이게 오늘날은 페이스의 의미인데 이 당시에는 바디 의미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전체. 그래서 내 모습, 이 거동이 행동. 내 행동이 님 괴암즉 한가마는 괴암 나왔지. 괴다 사랑하다.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밑에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소연 시작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근데 이제 갑자기 님이 태도가 변해가지고 나를 안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내 죄가 진짜 크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얘는 신하니까 임금을 탓할 순 없잖아. 자기 자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괴다 예문까지 봤어. 자, 그 다음 기타 빈출 어휘 볼게. 하다가 얘도 진짜 많이 나와. 하다가 이 당시에는 많다 크다라는 의미고요. 하다가 두 개가 있었어. 이 하다가 있고 아래아 찍은 하다도 있었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운동을 하다 할 때 그 누의 의미를 갖는 하다는 이 당시에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아 쓴 이 하다 같은 경우에는 많다 크다 형용사로 쓰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예문 밑에 예문 한번 적용해 볼게. 노래 삼긴 사람. 삼기다는 노래를 만들다 이런 뜻이야.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하샤. 하도하샤 나왔지? 시름이 참 많기도 많았구나. 닐러 다모딜러. 그러니까 말로 그 시름을 일러도 다 못 읽으니까 불러나 푸뒀던가 노래를 불러서 그걸 풀려고 했던가 노래를 지은 사람이 시름이 너무 많아서 그 시름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봐. 진실로 풀릴 것이면 뭐가 풀려요? 시름이요. 진실로 그 시름이 풀릴 수 있다면 나도 불러보리라. 뭘?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뭔가 삶의 시름에 대한 그런 시름을 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쓴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도아이샤 요거 지금 살펴보려고 지금 같이 봤는데 사실은 이 작품 말고도 부분 부분 진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기타, 빈출, 어휘, 너다 보도록 할게요. 너다도 은근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 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통 해석을 할 때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랜덤에 해석. 지내다, 살아가다. 이쪽 해석이 좀 더 빈도수는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밑에 예문 한번 볼게. 고려가요 동동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정월, 날인물은. 자, 정월은 1월이에요. 정월은 1월. 자, 1월에 날인물 하면 냇물이야. 자, 1월에 냇물은 아으. 이런 건 의미 없고.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1월에 그 자연물은, 냇물은 변화가 있어. 변화가 있어. 누리 가운데, 누리? 누리 키워던데? 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온 세상. 세상이란 뜻이잖아. 세상 가운데 나고 몸하.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내 몸은. 나는 이런 말이야. 홀로 널셔 나왔죠? 홀로 지내는구나. 뭐랑 반대로? 날인물과 반대로. 나는 날인물과 대조적으로 변화가 있어 없어. 내 상태는 변화가 없는 거야. 님이 여전히 내 옆에 없어. 나 홀로 지내고 있어. 그래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이거 후렴구고요. 그 밑에 봐. 7월 보름에 자 이건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백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셋이 풍속인데 제사상을 이렇게 잘 차려놓고서 소원을 비는 날이에요. 그래서 백종 날에 제사상을 제상을 잘 차려두고 님을 한데 녀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님을 한데 녀가져 함께 지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건 홀로 지내다 함께 지내다 함께 살다 이런 말이야.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원, 소원을 내가 빕니다. 그래서 백종날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소원을 막 비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작품 안에서도요. 그 빈출 어휘는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몇다라는 이 표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빈출 어휘예요. 기타 빈출 어휘. 자, 스여디어라는 어휘가 있는데 사라져서 죽어 없어져.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그 작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정철의 삼위인고, 정철 송미인고, 그 다음에 조유의 만분과 이 세 작품 다. 특히 위에 두 작품이 되게 많이 좀 교과서에 실려있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야. 차라리 스여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스여디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사실은 죽어서 뭔가 다른 게 되겠다라는 건 윤회사상에 기반을 둔 거야.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다까지만 가시면 안 되고 죽어서 뭔가 다른 게 되겠다. 요게 이제 윤회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연군을 드러내는 그런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송민국 볼게요. 차라리 스여디어 또 나왔지.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나 대야이쇼. 이것도 역시나 윤회사상.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고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걸이 되면, 달이 되면 그럼 멀리서나마 님을 비출 수 있잖아. 그래서 역시나 님에 대한 그 연군을 드러내는 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조이 만분 가볼게. 이 몸이 쓰여져도 자, 이 몸이 사라져도 혹은 죽어 없어져도 그건 옥황상제 처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운명론적으로 체념을 하는 혹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여디어라는 표현도 좀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들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그런 빈출 어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고전시가 빈출 어휘 그리고 이 빈출 어휘가 사용된 여러 작품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너무나 필수적인 어휘들이고 또 너무나 필수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에 한 이 내용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수능 볼 때까지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선생님 당부사항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어휘도 좀 알고 읽는 연습도 좀 해봤잖아. 그러면 시중에서 작품 해설집 같은 게 있어. 고전 시간은 작품
시험을 많이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것만 해도 내신과 모의고사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 자, 해서 작품 해설집 같은 걸 하나 사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전시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개특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